안녕하세요, 원입니다. 여기는 제 와이프가 하고 있는 연남동에 있는 베란다 컵케이크예요. 네. 오늘 이 가방을 소개해드리려고 왔는데 예쁘죠? 비가 되게 많이 온다. 괜찮아요. 이 가방은 방수거든요. 방수. 방수 가방. 이 가방은 뭐냐면 제가 원래 신발 리뷰인데 이런 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짜잔. 여기 보시면은 리오 카이리오라고 써있죠. 그리고 클로렌즈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뭐냐면 클로렌즈라는 브랜드가 제가 갑자기 왜 가방을 리뷰하느냐, 이 클로렌즈라는 브랜드가 이 가방의 수익금을 제주도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가방을 제가 이 밑에다가 와디스 펀딩이라고 써요. 이름도 마음에 들죠? 와디스 펀딩. 여기다가 이제 소셜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숫자에 따라서 가방이 생산되는 시스템일 테예요. 잘 모르겠지. 제가 뭘 알겠습니까? 많은. 그래서 이 가방을 사시는 대로 가격은 조금 있어요. 근데 10만원대 중후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언제 빨리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좀 다르긴 한데 빨리 가서 보시면 조금 더 남들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구매하면 어찌됐건은 유기견들 사람 왜 강아지를 키우지도 못할 걸 가져다가 버리지? 그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노숙자가 돼봐야 좀 정신을 차리는 거 아닌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막 그 쓰레기 봉지가 막 움직여서 보니까 강아지를 비닐봉지 넣어서 버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사람 강아지를 미친 거 아닌가? 하여튼 그래서 이 가방이 굉장히 예쁘고 탄탄하게 나왔습니다. 비가 와도 상관없는 게 방수니까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수납이 되게 좋아요. 보시면은 옆에서 이 노트북을 넣을 수 있고 이 가방의 디자인이 되게 특이해서 좋습니다. 그런 건 들어가서 보시면은 노트북도 그냥 막 들어가고요. 카메라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공간이 구분이 되게 잘 돼 있다. 그리고 되게 두툼하다 여기가. 그래서 뭔가 각이 싹 잘 잡혀있는 가방에 각이 잘 잡혀있는 거죠. 제가 지금 키가 178에 몸무게가 100kg인데 저만한 등치에 이렇게 잘 어울릴 저 이렇게 큰 가방 좋아. 옛날에 그거 아시죠? 듀스 가방. 듀스 가방 몰라? 어린 친구들 모르지 않을까? 슈프림은 항상 가방이 좀 작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요거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애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도 좋은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참여한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제품 제가 안에 가서 리뷰를 한번 집에 가서 리뷰를 한번 다시 한번 네! 제가 아까 너무 밖에서 시끄러워서 이 가방에 대해서 디테일을 집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굉장히 커요. 커다랗고 저는 크고 수납이 많은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카메라, 핸드폰 보조 배터리, 노트북, 그 다음에 운동할 때 운동화, 수영복 막 이런 거 가져다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 제품은 제가 아까 매신 건 보셨겠지만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이거 볼 때 항상 알아야 할 것은 그래 이거는 예쁜 가방이 아니야, 이거는 유기견들을 도와주는 가방이야.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아로나띵 관련해서 이제 기부를 많이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항상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먹고 살만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렵고 되게 힘든 분도 많지만 우리가 삶이 이제 수십 년 전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좋아진 사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뭐랄까 10만원 벌었으면 이렇게 한 1000원 정도는 이렇게 주변 돌아보면서 기부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먹고 살 만한 사회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조금 제가 뭐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거를 좀 잘 했으면 많이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유기견 같은 경우에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친구다 하면서 또 책임감 없이 강아지 생명을 좀 우습게 보시고 버리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주제잖아요. 막 야 너 그럼 뭐 소고기는 왜 먹어? 모르겠어요. 어려운데 버려져 있는 강아지를 돕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해줄 수 있고 강아지들의 삶도 쾌적하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가방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크가 지퍼가 YKK 일본산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요렇게 열립니다. 요렇게 열려요. 그래서 샤! 이렇게 안에가 보시면은 모양새를 잡아주는 네. 여기 노트북이 들어가요. 이 안에 폼이 이렇게 딱 잡혀 있고요. 이 안에 노트북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기 리오카이류 네. 상표가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바로 리오카이류와 가방 뭐라고 써 있습니다. 네 안에도 내피를 보면 문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 예쁘죠? 그래서 문양이 들어가 있다는 점, 디테일 살아있다는 점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 카메라 같은 거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론 카메라 가방도 따로 있지만 카메라 한두 개 정도 들고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가방치고는 무거운 편이긴 한데 그래도 딱 맸을 때 제가 아까 카메라, 그 다음에 셀카봉, 노트북, 그 다음에 고프로 보조배터리 두 개 이렇게 넣고 다녔는데 힘들어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뭐 쓸만해요. 옆에는 요 아까 보여드린 로고가 들어있는 지퍼가 달려있는 옆주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열면 있는 윗주머니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면 완전 개이득인 거죠. 개들이 이득인 거예요. 개조음. 개박살. 개박살 아니고. 개신남. 여기도 주머니가 있고 여기도 아래 주머니가 있고 수납 공간이 굉장히 여러 가지 나뉘어 있어서 깡패들한테 만났을 때 돈 없어요 하고 여기 200만 원. 이 아래는 똑딱이로 돼서 주머니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도 똑딱이가 돼서 주머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는 이렇게 아주 튼튼한 나일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방 면은 조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 끈을 늘리실 때 보면 이런 디테일들이 살아 있어요. 끈을 늘리실 때 요거를 아까 보니까 올리고 나서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조정은 안 되게 되어 있고 올리고 조정한 다음에 다시 닫아주면 조정이 안 되는 이런 가방끈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어 허리를 잡아주는 요 끈까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제품에 투자를 하시면 우리 제주도에 있는 유기견들 보호소에 기부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혹시 구매를 하실 분들은 구매하시고 그렇지 않다 나는 유기견만 도와줄래 하고 하면 거기 가면 유기견을 도와주는 링크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0원을 기부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기부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행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 분이 저의 채널의 구독자분이라고 하셔서 저도 하나를 구매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가격이 있는 편이지만 구매를 하실 수 있으면 하셔서 우리 유기견을 돕는데 또 여러분들 힘을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밑에 제가 링크를 한번 걸어둘 테니까 들어가서 한번 가격도 확인해보시고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더 재밌는 거는 만약에 이 뭐 가방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실 경우에는 1,000원씩 또 유기 동물을 위해서 기부하는 그런 기부 링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주셔서 우리 불쌍한 동물들, 유기 강아지들 도와주는 일이니까 함께 하도록 하시죠. 그럼 전 또 더 재밌는 신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